미끄럼이 있으니까 이제 뭐 다리를 올리던 그게 나도 다리를 올리는 그 의식을 한 건 전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, 내가 뭐 장모를 무시하기 위해 다리를 올리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아, 그럼요, 늘 집에서 하는 버릇대로 그럼요. 사람이 한결 같으면 상관없어요. 지금도 올려놓고 하세요. 이렇게 높은 건 안 올려. 근데 혹시 친해진 게 뭐 또 다른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용돈을 많이 준 친구들이 있을 거야, 있을 거야. 뭐 그런 건 기본이겠죠. 그게 기본이시죠? 그걸 잘해야 돼. 그렇지. 정말 그걸 제일 잘해야 돼. 금액이 그러면 금액이 아니라 돼. 정성이만 보이면 되지 뭐. 세 장은 넣어야 되죠. 그치, 그 정도. 세 장, 그 정도. 복삼전 들어가야 돼. 3만 원? 예? 3만 원이면 저희가 아마 쫓겨나요. 하고 욕먹을 짓은 뭐야? 지금이 뭐 70년대도 아니고. 아, 저 웃기려고 그런 겁니다. 네. 제 아내가 연년생이에요. 언니가 있고 이제 딸만 둘인데. 동갑하고 결혼한 거예요. 처형이 또. 아, 네. 근데 그쪽도 조서방이에요. 아, 같은 조구나. 큰 조서방, 제가 작은 조서방이에요. 나이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. 아, 거의 한 진짜 15살 차이거든요. 예, 진짜 아빠 뻘이네요. 예, 진짜 아빠 뻘이네요. 아빠 뻘이시. 아이가 뭐 솔직히 이게 옛날 같았으면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. 근데 우리 손사이도 네. 진짜 그. 많이 어려울 것 같아. 나이 차이도 많고 아버님이 좀 이렇게 서스름 없이 다가가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 찾아뵙고 두 번째 찾아뵙을 때부터 엄마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엄마 뒤집어요 바르나요? 아이고 엄마 빨리 오세요. 네 엄마. 그러면 손서방은 네. 엄마 한다고? 네네. 어 그래. 그 네. 막내 아들로 생각하나 보죠. 막내 아들이요? 막내 아들이 또 있잖아 밑에. 아 또 있어. 네. 네. 처남이 한 명. 막내 처남이. 있지. 네. 응. 근데 그 처남이 저보다 이제 세 살이 많습니다. 아유 어려워. 막내 맞네. 변서방 애가. 그래서 제가 미리 낳았잖아요. 결혼 전에.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진짜 저는 억울해요. 이게 저는 이게 사고 친 게 아니라 그 진주 내려가서 인사드리고. 이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어 그러면 뭐 이제 뭐 결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방 같이 쓰게 했는데 기분이 참 묘했겠다. 아니요 묘한 게 아니라 잠이 잘 안 왔어요. 그러니까 잠이 왔으면 그냥 잤을 텐데 잠이 안 오니까 그날이구나. 네, 긴장이 돼서 근데 아버님이 밖에 계시더라고요. 그 중간에 새벽에 툭툭툭 변수막 자나? 그래서, 예 아닙니다. 계속 아버님이 깨우시니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. 진짜 자려고만 하면 아버님이 툭툭툭 자나? 아버님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. 결국 그러다가 거의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예, 새벽에 예, 예, 뭐 기찻길 빌려 왜 애들 많이 생기듯이 그럼요. 근데 이게 잠을 못 자서 예, 이게 진짜 오리지널 상견례 베이비죠. 허니문 베이비가 아니라 좋았어요. 그리고 요즘은 또 혼전 임신이 또 기본 혼수품이야. 예, 기본 한 3개월에서 혼전 임신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네, 사랑의 약속. 혼수방은 예, 안 갖고 지금 예, 돌 막 지났습니다. 예, 네, 저만 저만 없더라고요. 근데 정말 애가 안 생기는 거야? 안 갖는 거야? 근데 정말 애가 안 생기는 거야? 안 갖는 거야? 저는 이제 아 이제 애기 가져야지 그러면 애기가 떡 생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안 생기더라고요. 저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쪽 하나 있어요. 장모님이 다 좋은데 이 처남이 저희 집에 있으니까 괜히 그냥 혼자서 눈치가 보이시나 봐요.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진짜 편하거든요. 저희 장모님 정말 편해요.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래요. 뭐 누나라고 부를 때도 막 있고. 아까도 막 손잡고. 네. 근데 장모님이 가끔 이제 괜히 지내. 전에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네. 이런 얘기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. 그게 진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. 예.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세월이 약이야. 지나고. 그죠? 지나면 괜찮겠죠? 예. 장모님한테 이제껏 말은 못했지만 뭔가 아, 요것만은 좀 고쳐주셨으면 뭐 하는 거라든지. 불만이 아니라 그냥. 아, 저희 장모님이 그게 없어요. 장모님 새 거를 본 적이 없어요. 생선 볼까? 아, 근데 저는 뭐 생선.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 생얼을 보기가 힘들어요. 싫어요. 그렇지. 아내도 모조리 샤워하고 나오면은 불을 꼭 끄라 그래요. 남편보다 늦게 자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요. 2년 됐는데 아직 맨 얼굴 안 보신 거예요? 네,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남편이 뭐 거실에 있든 그럴 땐 어떻게 불 끄고 도망가? 절대 그런 걸 안 보여주세요.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한 모습도 보고 싶은데.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게 좋으신 거죠. 조금 아쉽죠. 우리 면 한번 데리고 와. 일단 치료를 해야 돼. 하자. 오늘 모시고 한번 갈게요. 클리닝을 해야 되거든. 알겠다. 다듬고 싶었어요. 이제 그만해. 이제 그 칭찬은. 칭찬. 네. 흉 볼까요? 저희 사이는 무조건
효자예요. 우선이 부모님 의견이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뜸을 했어요. 편을 조금씩.